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시도. 뒤에 앉아있으면 박수해주세요. 쳐주그래야지. 아휴, 이왕이면 이 앞에서 저 구경이면 얼마나 좋아. 오늘 뚝방에 웬 뚝방, 내가 나오면 뚝방만 앉아있더라. 시원하게 거기서도 잘 들리죠? 예, 그래요. 거기서 앉아서 상관없어. 우리는 거기도 우리 다 우리 땅이요. 나올 때 우리가 거기까지 다 맡아놨어. 그럼요. 근데 여기는 열로 오면 더 시원해. 거기도 시원하지만 선풍기도 이빨이 돌아가고 의자도 그냥 깔끔하게 푹신푹신해 갖다 놨으니까 이왕이면 여기 와서 구경하면 더 좋은데 끝까지 뚝방에 있는 사람들은 뚝방에서 구경해. 아유, 그냥 냅두고 할까요? 네, 알았어요. 그럼 노래 준비된 거에서 하나 주세요. 태국방은 어디 갔나? 아, 시도.
갑자기 사람이 작게 모였네. 아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슬슬 모일 때가 됐네. 어저께 이 시간에 사람이 작게 모였는데, 오늘 시안하게 오늘 금토일이면 피크 저기 아니에요? 저기, 뭐야, 뭐라 그러는 거야? 불금이라 그래나? 금요일은? 오늘은 참 시안하다. 어저께하고 틀린가 봐. 놀러 오셨어요? 여기, 꼬치에. 예. 여, 언제 가세요? 내일 갑니다. 내일 가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오셔. 잘 하는 거 보고요. 아이, 그 나는 잘 못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좀 내 뒤로 나와. 내일 오시면은 우리 파티를 해요. 여기서 많이, 여 매일 오는 사람 매일 들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내일 오셔서 파티하니까 여기서 좀 뭐 바베큐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거기 다 무료로 다 하니까 내일 안 가시면 내일 하루 더 오셔요. 뒤에 들려요? 예. 예, 오케이. 그럼. 멋있게 들을 만했죠? 가자! 멋있고!
앉아도 상관없어요. 자. 박수. 박수. 좋다. 요 노래는 박수 치면서 들어야 재밌어. 훨씬. 각색이 데뷔곡인데 갑자기 노래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노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계획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뭘로 해야 되나 생각하는 갑자기 생각하는 게 울고름도 박달자가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울고름도 박달자를 제일 좋아해. 그래 선언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 노래가 좀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를 했는데 달달달달 떨면서 했네. 그때는 오늘은 안 틀고 한번 해볼게요. 차렷. 준비됐죠? 경례. 어시고. 비에 채워진 눈물
내렸나 모르겠네. 요거 좀 시즌 노래야.